가구장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의 안전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수장이 배터리 안전 우려 문제를 언급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안전성을 가졌다고 평가했죠.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전고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과연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오늘 아마 반도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는 좀 선방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좀 이야기는 나눴지만 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약간 빈집 찾기, 수급이 네. 좀 없는 곳으로 쏠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번 달에는 또 전고체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R&D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네. 지원책을 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네. 관련 테마에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들고 왔었던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 관련 종목들은 네. 테마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업황이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그러게요.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좀 테마성으로 한번 볼까 해서 가지고 온 이슈라고 어제는 2차 전지 추세적인 회복이라고 말씀을 결론을 딱 지어주셨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네. 거는 미 대선이 변수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집어들었는데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은 한번 보면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 배터리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네.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는 액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고체로 바꾸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화재 위험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지원 R&D 예산안을 좀 더 네.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정부 쪽에서 당정 쪽에서 나왔었던 임시 그런 방안들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전기차를 지하 지금 주차장에 대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상 주차장에다가 대는 것부터 해서 이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하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임시 방편 언발에 그 오줌누기 격 그런 방편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전기차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방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이런 여러 이제 문제의 그쵸. 열쇠가 되지 않을까 품질 자체가 네. 좋아져야죠. 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안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런 배터리 관련 예산안이 16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준도요. 중국 정부의 배터리 지원 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배터리 지원책에 대한 확대 방안들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9월 초쯤에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 대책도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테마성 수급은 시장에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한중일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대격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점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도에 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를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천여 건의 특허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BMS 관련해서 특허 건수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사실 선점을 하고 특허권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본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ATL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 그 배터리사이기도 하죠. CATL 역시도 2027년도부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량 정도는 일단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030년까지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오고 있고 언제쯤 양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일본 중국보다는 좀 늦은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배터리 3사 기업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온이 이러한 전고체 네.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양산 시점이 한 빠르면은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정도 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양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오늘도 관심주로 가지고 왔는데 삼성 SDI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어쨌든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투자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중국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겠고 이것에 또 실제로 양산되면서 공급하는 공급책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전고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어제 가장 큰 반응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는 EV 첨단 소재였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2,690원대를 터치했고요. 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정규장에서 15%가량 상승을 했다.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겠죠. 어제도 0.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 이후에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4%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만 2천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시연하다가 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 레너테크 역시나 최근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요. 이로 인해 어제는 6%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체 섹터 안에서 보더라도 최근 많이 상승했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았던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고체 섹터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흐름 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한 번씩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그래도 좀 주가 상승력이 잘 나오는 작은 걸 볼까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형주 중에 삼성 SDI 같은 걸 볼까요? 일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골라 드시라고. 예. 대형주도 가지고 오고요. 중소형주도 가지고 왔는데요. 좋아요. 그중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양산이 빠른 삼성 SDI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2026년도경에 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왜 바꿨나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준비하던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제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물체가 고분자계가 있고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 고분자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원래는 이제 상용화도 하고 양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바꿨나라고 봤더니 이 고분자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리튬 이온 전도체가 낮지만 개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양산 좀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낮게 되면요.
배터리 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충전 성능 역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황활물게 전고체 지금 배터리를 네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삼성 SDI는 이 양산을 지금 앞두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고분자계를 먼저 양산을 하다가 이제 우회를 했기 때문에 2030년도 경에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SK온은 그 사이인 2028년도 경에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까 네. 관련 이슈들 보실 때 요 개념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좀 많이 네. 있는 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SDI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구축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이제 6월부터 시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된 시제품을 지금 현재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사들의 지금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샘플을 공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거요? 그 비샘플을 전고체 배터리 비샘플을 뭐 해외 뭐 유명 슈퍼카 업체들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데에다가 보냈다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그럼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샘플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테스트만 일단은 해보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우리는 샘플을 먼저 보냈었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네네. 건가요? 일단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품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테스트해보자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용화 시기까지는 2027년도 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2024년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년 뒤에 상용하니까 그런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완성차들이 굴러갈 수 있는지 전기차들이 굴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검증하는 그런 네,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샘플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 기존의 이런 이제 전해질로 만든 배터리보다는 좀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는 네네.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니까요.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가격 역시도 킬로와트시당 $400를 넘겼었지만 현재는 $100 아래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초기에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좀 붙게 돼서 전기차나 항공력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가격 하락 이후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계속 향후에 좀 다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 가장 대장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꾼다거나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좀 정책을 변화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실탄이나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작은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오늘 저는 또 필에너지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 네. SDI를 말씀드렸으니까 삼성 SDI와 또 관련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삼성 SDI고요. 네. 지분은 14%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사실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상장사 중에 피롭틱스라고 있거든요. 피롭틱스의 2차 전지 사업 부문이 2020년도 경에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 공개 당시에도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으면서 코스닥에 작년 7월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공모가 부근이거든요. 사실 그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부근까지는 떨어졌을 때 저평가됐다라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거진 테마성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네. 특히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필에너지 역시도 지금 수급적인 사실 부분들만 봤을 때 8월 지금 말부터 대량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스티킹 장비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일럿 라인 가동 중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 가동 라인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전고체 관련주, 단순 테마가 아니라 관련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최근에 단기 고점이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을 넣어놨다가 다시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필에너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에너지도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형 종목으로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때는 필에너지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도 탄탄한 모습입니다. 주가도 탄탄한 모습 어제 확인하셨죠? 삼성 SDI까지 필에너지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